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광복 전 북한에 있었던 성결교회 재건을 위한 통일기금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남북관계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회복되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길 염원하는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통일기도회에는 목사 안수 대상자, 총회 실행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속적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겠다는 교단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열기를 모아서 저 북녘 땅의 모든 지도자들까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그리고 북한 땅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서는 10년 가까이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올로 목사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남북통일을 우선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 종들이 앞장설 때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통일 한국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가 치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만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기도회에서는 또 해방 전 북한 땅에 존재하던 134개 성결교회 재건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통일기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특히 탈북민을 통일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한편 기도회 이후 2부 순서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자세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